유라예요. 오늘은 유라가 새로운 친구를 소개해줄게요. 안녕 친구들, 난 레오나르도야. 우와, 레오나르도 너 진짜 크다. 당연하지. 그뿐만이 아니야. 난 친구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몸속에 숨겨놨다고. 정말?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우와, 간지러워. 아, 지금 바로 확인해보라고. 그럼 친구들, 지금부터 레오나르도랑 유라랑 놀자. 그럼 레오나르도에 어떤 멋진 공간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짠! 먼저 머리를 뒤로 제껴주세요. 잘 보세요, 친구들. 예! 오! 우와! 저저저저저! 몸이 앞뒤로 열려요. 어깨를 잡아서 내려준 다음 고정시켜주세요. 한번 펼쳐볼까요? 기다란 사다리도 있고 옆으로 열면은 와, 비밀 계단이 나타났어요. 오, 파란색 긴 미끄럼틀도 있네요. 미끄럼틀도 쭉 올라갑니다. 쭉.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짜자자자자. 이곳에 보면은 비밀 공간이 숨어 있어요. 나쁜 악당들을 가둘 수 있는 비밀 감옥도 있지요. 짜잔! 이렇게 닌자 터틀 레오나르도가 멋진 비밀 기지로 변신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여기에서 재미있게 놀아볼까요? 이쪽이야 얘들아, 얼른 와봐. 어? 저기 뭐지? 내가 새롭게 발견한 곳이야. 어때? 근데 누가 만든 거지? 누가 만든 건지 알겠모냐 크롱. 먼저 노는 사람이 임자다 크롱. 가보죠 어서. 우와 에디, 너 진짜 잘 올라간다. 내가 사다리 연습했지. 얼른 올라와 얘들아. 이것 봐봐, 삐리삐리 하는 것도 있어. 오, 이거 마치 기지 같은데? 어? 계단도 있네 크롱. 우와 신난다. 얘들아 나 봐봐, 나 엄청 높이 올라왔다. 어? 뽀로로, 너 거기 어떻게 올라간 거야? 이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왔지. 나 사다리 엄청 잘 탄다고. 오, 여기 정말 신기하게 생긴 게 많은데? 히? 뽀비, 뽀비, 일로 와봐. 여기 엄청 높다. 엄청 멋있다고. 얼른 올라와. 어, 알겠어. 잠시만. 오! 어, 살려줘 얘들아. 야, 뽀로로, 너도 빨리 일어나. 뽀비 얼마나 무겁다고. 혼자선 안 돼. 영차! 영차! 포비야, 너 좀 다이어트 좀 해야겠다. 으라차차차차차! 영차! 뽀! 힘들어. 오,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힘들어. 응? 여기 무슨 구멍이 있네? 이건 뭐지? 뭐? 나도 볼래, 나도! 어? 진짜 이건 뭐냐, 크로! 으아! 크로, 기다려! 내가 구해줄게! 으아! 오, 어떡하지? 에디야, 큰일 났어! 뽀로로랑 크롱이, 어, 구멍 속으로 사라졌다고! 이를 어쩌지? 이를 어쩌지? 도잉, 도잉, 도잉. 어, 이거 뭐야, 이거! 엄청 재밌다! 뽀로로, 크롱, 괜찮아? 응, 괜찮아. 이건 뭐지? 비밀 공간인가, 크롱? 우와! 이것 봐, 얘들아! 여기 미끄럼틀 있다! 우와, 신나겠다! 나랑 미끄럼틀 탈 사람! 나랑 탈까, 뽀비? 좋아! 나부터 그럼 탄다! 재밌어! 나도 간다! 재밌다! 한번 더 탈래! 어? 여기 스케이트보드도 있잖아? 스케이트보드로 한번 타볼까? 휴! 휴! 오, 진짜 재밌어! 보비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휴! 휴! 재밌다! 우루루, 근데 저쪽 기둥에 뭐 있는지 궁금하지 않냐, 크롱? 가보자, 크롱! 그럴까? 이 기둥도 한번 열어보자! 그럴까? 우와! 이건! 이건 감옥이잖아! 감옥이 숨겨있다니! 우와, 멋지다! 크롱, 너 한번 들어가봐! 내가? 응, 내가 꺼내줄 테니까 일단 들어가!
싫은데? 그럼 여기서 쉬고 있어. 나 놀러 간다. 뭐야, 뽀로로. 같이 가, 크롱. 여기 정말 좋지 않아, 얘들아? 우리 앞으로 여기 와서 자주 놀자. 좋다, 크롱. 난 여기 내 아지트로 삼을 거다, 크롱. 무롱무롱. 뭐야, 내가 먼저 찜한 아지트를 감히 누가 아지트로 삼겠다는 거냐? 저건 조커다, 조커. 뽀로로 녀석들이군. 가만둘 수 없어. 거기 꼼짝 말고 기다려. 도망가자, 도망가. 이 녀석들, 여긴 내가 아지트로 삼으려고 미리 찜해뒀던 곳이라고. 배트맨이 동굴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도 이런 멋진 기지가 필요해. 썩 여기서 나가지 못해. 안 되는데, 여긴 우리가 놀 수 있는 곳이라고요. 저희들이 먼저 놀고 있었어요. 말로 해선 안 되겠군. 뜨거운 맛 좀 보여줄까? 거기 꼼짝 봐라. 일로 오고 있어. 도망가. 어떡하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 무서워. 내가 도와줄게. 코와붕거. 어? 이게 무슨 소리냐, 크롱? 방금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코와붕가? 갑자기 여기가 흔들리고 있어. 지진이다. 얼른 내려가자. 기지가 변신을 했어! 우와, 넌 누구냐, 크롱? 안녕, 친구들! 난 닌자 터틀, 레오나르도야! 어린 친구들을 괴롭히다니! 조커, 널 가만두지 않겠다! 뭐야! 아지트가 갑자기 닌자 터틀로 변신을 하다니! 아, 이대로 물러날 순 없지! 내 탱크 맛에 무서운 위력을 보여주지! 미사일 발사! 방금 뭐지? 간지러운 게 지나갔는데... 다 공격한 거냐? 그럼 이제 내 주먹 차례군! 받아라! 야! 이런! 내 탱크가!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꼭 꿈일 거야! 자, 이때다! 뽀로로 친구들! 어서 조커를 감옥에 가둬라! 넌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감옥에서 반성해야 돼! 들어가라, 크롱! 보내! 우와, 신난다! 닌자 터틀! 레오나르도 진짜 멋져! 미안, 레오나르도. 우리는 그냥 놀이터인 줄 알고 신나게 놀았는데. 대체 너의 정체는 뭐냐, 크롱? 난 평소에 아이들이 놀 수 있게 아까 같은 모습으로 있고, 나쁜 악당들이 나타나면 너희를 위해서 물리쳐주지. 그럼 우리 앞으로 또 놀러와도 되냐, 크롱? 그럼 물론이지. 언제든지 놀러와. 그럼 우리 다 함께 고아붕가를 외쳐볼까? 친구들, 고아붕가! 친구들, 닌자 터틀 레오나르도 정말 멋지지 않나요? 유라는 정말 반했어요. 앞으로 레오나르도 놀이터 자주 가야겠네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만 우리 친구들도 집에만 움츠려 있지 말고 놀이터 가서 재밌는 시간 보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유라와 또 만나요. 나는 그냥 배트맨 동굴처럼 아지트가 필요했던 것뿐이라고. 왜 매일 나는 이렇게 감옥에서 끝.